자, 이번 시간에는요, 통신 매체, 랜 케이블이냐, 아니면 무선 통신이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뉴 미디어, 뭐 익숙하진 않습니다. 뭐한 30년 전엔 뉴 미디어 하면, 우와!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뉴 미디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태어나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와닿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통신 매체가 있는데요. 저 위성 통신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광대역 통신이 가능하고 대용량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오류율을 감소로 고품질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전파 지연 발생이 가능하다. 그랬죠. 예전에는 요게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지 위성하고 저궤도 위성 이렇게 해서 지구 적도 상공 약 36,000km 높이에서 통신 위성을 중계해서 무선 통신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정지 위성이고, 저궤도 위성은 일반 통신 위성으로 500에서 2,000km 높이에서 통신 위성을 중계해서 하는 무선 통신이다.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인터넷이 잘안 되잖아요. 또는 TV 방송이 벽지, 강원도 벽지나 아니면은 뭐섬 같은데 도서 지역이라고 하나요? 이런 쪽은 우리가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성으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 LTE 빵빵 터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중접속 방식이 있는데 FDMA와 TDMA, CDMA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참 3G라고 해서 썼던 게 바로 CDMA 방식이에요. 그 전에 썼던 방식들이고요. 자,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채널로 한 번에 한 통화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를 디지털화해서 휴대폰에 연결을 한 거예요. 셀룰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 핸드폰을 우리 셀룰러 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외국에 가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핸드폰 주세요 이러면 모른다면서요. 셀룰러 폰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쉘이라고 하는 거는 무선 기주국을 하나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얘는 5km 정도. 이건 뭐 장치마다 달라요. 예전에 썼던 PCS 같은 경우가 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G나 LTE 같은 경우 이보다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역이. 자, 그다음에 이제 핸드오프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에서만 쓰나요? 이동을 하죠. 통화하다가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또는 뭐, 고속열차 타고, 비행기 타고도 합니다. 그죠? 비행기 타고는 안 되나? 아무튼, 이게 고속열차를 타고 가다가도 통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지국이 5km라고 했으면, 아, 5km 지나면은 끊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지? 기지국 하나에서. 그래서 이 다음 기지국으로 손을 넘겨주는 거, 핸드오프, 손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그래서 통화 중인 이동국의 현재 쉘을 벗어나서 다른 쉘로 진입하는 경우에 쉘이 바뀌어도 통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핸드오프예요. 제가 아직도 그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KT에서 뭐 시속 120km로 달리는 새마을호 열차에서 핸드폰으로 핸드폰 당시 핸드폰으로 이 통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테스트했습니다라는 9시 뉴스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였어요. 쉘을 이동시켜서 전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 이거 막 뉴스 9시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앱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참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마을호니까. 소프트 핸드오프라는 애하고 소프터 핸드오프, 그 다음에 하드 핸드오프 이렇게 있고요. 소프트 핸드오프는 통화 중에 기지국 간의 이동 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해주는 핸드오프 방식이고, 소프터는 같은 기지국이 전파가 겹치는 지역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두 개의 섹터를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소프트 핸드오프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 아, 요거 나오니까 또 짜증나는 일이 나는데, 제가 안양에서 한 2년 정도 산 적이 있어요. 한 3, 4년 전에. 근데 그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층도 되게 높아가지고, 그 안양시가 전체가 다 보이는, 동쪽 지역이 다 보이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터넷이 잘 돼야 되잖아. 그지? 스마트폰이 잘 돼야 되잖아. 3G가 잘 팡팡 터졌어야 되잖아. 안 터지는 거예요. 제가 SK를 쓰는데 SK 연락을 했죠. 아니, 왜 우리 집에서는 3G가 안 터집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접견 지역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기지국과 이 기지국의 접견 지역이라서 거기에 전파 신호 오류 때문에 잘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기술을 개발을 해서 뭐뭐뭐 하고 있는데 잘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한 게 소프트 핸드오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 있죠. 그리고 저희 또 이런 곳이 또한 군데 있어요. 어딨냐면 요즘인데 저희 그 아기들이 안양으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다닐 때 제가 그 기다려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데리고 아기니까 아직. 그러면 거기 앉아 있으면 그 학원에서는 안 되는 거야. 왜? 똑같은 거예요. 거기 기지국이 겹치는 부분인 거예요.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요런 거를 해결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KT와 SKT야. 자, 하드앤오프라는 게 통화 중 기지국 간의 이동 시에 순간적인 통화 단절이 발생하지만 통화에 지장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다음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거를 하드앤오프다. 자, 로밍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가입된 지역을 벗어나서 타국가에서도 똑같이 그 이동전화를 쓸수 있는 거. 자, 와이브로라는 거 요즘에 많이 안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이거 KT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 와이브로가 그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한 3년, 3, 4년 전에 그 지하철에서 무선 와이파이 됐잖아요. 느린 와이파이. 바로 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았어요. 지금 LTE로 개정이 돼가지고 개선이 돼서 빨리 할수 있는데,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인터넷 하면 연결은 되지만, 그때 당시엔 그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만, 그랬죠. 그래서 얘는 사용 주파수 대역이 2.3기가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3G나 LTE는 2.4기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와이파이는 2.5기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동 속도는 시간당 60km, 실제 120km 이동 속도까지 지원을 하고요. 최대 전송 거리가 1km예요. 전송 속도는 10메가, 평균 전달 속도는 2메가. 그다음에 변조 방식은 OFDM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아직도 지방 같은 경우 아니면 서울권에서 이거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와이브로 에그라고 그래가지고 계란처럼 생긴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LTE 에그가 나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트위스트 페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랜 케이블을 이야기합니다. 총 8가닥의 선이 있는데 두 가닥씩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꼬여 있어요. 자,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TV 방송 뒤에 있는 케이블 있죠? 근데 요즘엔 다 IPTV 쳐서 얘잘못 보실 수도 있는데 까만색으로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가 바로 그놈입니다. 구리선을 싸고 있는 피복으로 인해서 외부 간섭을 덜 받고 전력 손실이 적어서 고속 통신회선으로 많이 사용되고 아날로그 디지털 모두 쓸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루넷이라고 아세요? 삼보 컴퓨터 회장님이 우리나라 초고속 통신망 하면서 했던 드루넷. 두루넷. 얘는 아직도 이걸 쓰고 있죠. 그리고 지역 방송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얘 쓰고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단면이. 가운데 구리선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구리선으로 다시 와이어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마지막에 피복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옆으로 보면,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잠금장치 있고, TV 뒤에다 꽂잖아요. 얘가 이제 동축 케이블이 됩니다. 아직도 많이 쓰고 있죠. 광섬유 케이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름이 0.1mm 정도인 유리섬유를 케이블 안에 여러 가닥을 넣어서 전반사 용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전반사라는 건 앞전이고요. 반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유리관을 통해서 쭉갈수 있는 이런 성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있는데, 얘가 바로 전반사예요. 대역폭이 크고 신호의 보안성이 우수해서 전속 매체구 분기나 접속이 쉽지가 않다. 요즘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원료인 유리는 절연성이 좋아서 전자 유도 현상을 받지 않아요. 랜의 전속 매체에 굉장히 좋고, 광 케이블에 전반사 현상을 일으키는 장비가 뭐가 되냐면 클레드고요. 이 클레드는 광 신호를 코어 부근으로 반사시켜서 코어 내부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광 케이블 하면은 여러분들 전반사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 뭘 알고 계시면 되냐면 바로 밑에 나오는 클레드. 클레드라고 하는 거는 전반사 현상을 발생하는 장치예요. 그다음에 고속통신망 ADSL 많이 쓰셔봤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BISDN 앞에서 봤고요. ATM 봤죠? 자,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미디어예요.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신문, 방송, 찌라시 이런 걸다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뉴미디어는 쌍방향성. 왜 쌍방향성이 가능해졌을까요? 인터넷 통신 때문에. 그다음에 분산적 네트워크와 특정 다수자에게 보낼 수 있다. 분류는 유선계, 무선계, 패키지계로 나누고, 자, 유선계는 뭐가 있어요? 인터넷. 무선계는요? 인터넷. 패키지계는요? 인터넷, 그지?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선계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방송을 이야기하고요. 무선계는 TV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패키지계는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이 뉴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터넷이 빠지면 안 되고요. 얘네를 뉴미디어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죠. 요즘에는 뭘 많이 쓰나요? 크라우드, 이런 개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얘네 크라우드에 대한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앞에 과목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뉴미디어의 종류에는 케이블 TV, 비디오텍스, 텔리텍스트 이렇게 있는데요. 케이블 TV 많이 아시죠?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자, 비디오텍스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 TV 방송을 보는데 전화를 연결을 해요. 예전에 이거 있었거든요. 전화를 연결해서 그 MBC가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이 전화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드라마를 보다가 그 제품 정보를 옆에서 볼 수,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배우가 입고 있는 옷이 뭔가. 이런 거. 근데 요즘엔 케이블 TV에서 인터넷으로 하죠? 그래서 채널 보면 거기에 이 제품 사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딱 누르면 그 제품 쇼핑몰로 이동되잖아요. 그래서 IPTV, 어? 뭐 여러분들 뭐 쿡TV라고 하나 요즘에? 저희 집은 그 SK 쓰는데 뭐라고 하지? 그 무슨 TV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방식이다. 텔리텍스트는 이것도 9시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문자 다중 방송이에요. 문자 다중 방송이라 그래서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TV 전파에 실습니다, 얘는. TV 전파에다가 문자 정보를 보내가지고 수상기 화면에 문자 다중 방송이라고 해서 했었어요.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디오 텍스는 지금 쓰지 않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압축 표준으로 JPEG, MPEG이 있습니다. 이거는 Joint Pictures Export Group이고 M은 Motion Pictures Export Group이에요. Motion이라고도 하고 하기도 하고 Move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 사이클을 얼마나 반복하느냐. 단위는 헤르츠다 이렇게 되고요. 예전에는 출제된 적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제가 40대거든요. 40대인데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저희 동료 그 강사님들하고 비슷한 나이대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나만 오래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 UHF하고 VHF를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저희 집에 TV전이,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로타리식이었어요. 텔레비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요렇게, 로타리가 두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지? 그 위에 게 이제 VHF고, 아래 게 UHF였고, 여러분 AFKN이라는 거 아세요? 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억을 뭐, AFKN이라고 해서, 미군 종속들이라고 하면 이상하네. 미군들을 위해서, 미국 방송했던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AFKN. 그래서 이게 종속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종군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 AFKN을 보려면 이 UHF 채널을 돌려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요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VHF에서 1자부터 15자까지 있었고요. 요게 이제 UHF 같은 경우는 아마 50개 채널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F라고 하는 거는 3에서 30, VHF는 30에서 300. UHF는 300에서 3000, 그 다음에 SHF는 3000에서 3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한 회선에 보낼 수 있는 신호의 양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 속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지 위성 궤도의 위치는 지구, 정지 위성은 35000이에요, 보통. 이 문제 나왔을 때 36000으로 나왔는데, 높이가 정확하게 36000에 딱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35000으로 치는 데도 있고, 35500 치는 데도 있고, 36000 치는 데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 36000이에요. 그래서, 뭐, 다시 출제되기는 좀 어렵겠죠. 벌써 몇 년이 지난 거냐, 저게. 화상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화선이라고 나왔죠? 비디오 텍스.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광대역성, 저손실, 전자 유도를 받지 않는다. 전력선과 같이 포설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하에 광케이블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보면 거기 써 있어요. 길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보도블럭에 광케이블 매설 지역, 그리고 전화번호 땅땅땅땅 있습니다. 아, 여기에 굴착할 경우에는 연락 주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관심이 없어. 그지? 길 걸어가다 보면 맨날 돈이나 주술라고 그러고. 자, 다음 중 전화선을 이용하지 않는 통신 서비스는 그랬어요. 팩스, 텔리텍스트, ARS, 비디오텍스 이랬는데 텔리텍스트 얘는 뭐예요? 그냥 무선 TV 방송에다가 문자를 실어보내는 거죠. 그래서 전화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뉴미디어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정보교환의 고속화 대용량, 다채널,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네트워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